안녕 여러분들, 구루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약 3개월 전에 찬란을 받았던 이 카멜레온, 이 벤서 카멜레온이 진짜 우선 20개 정도를 채취를 했었는데 이제 몇 시간 뒤에 똥 싸다가 진짜 알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. 알이 똥 싸다가 2개가 나왔어요. 진짜 레알 진심. 그런데 이 알들이 약 3개월이 지났잖아요.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, 그리고 유정란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요. 만약에 유정란이 많으면 또 이 친구 또 이벤트 가야죠. 한 마리 벌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카멜레온 알 관리법, 그리고 어떻게 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20개, 22개인가 21개 중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보러 가시죠. 자, 오늘은 휴무여서 불을 좀 다 꺼놨거든요. 근데 그때 산란받았던 아빠예요. 아빠, 이 아빠는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랑 함께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전에는 제가 인큐베이터에 넣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일정한 온도도 좋고 다 좋은데 실온 자연 부화를 시키려고 해요. 여기는 항상 24도 25도 정도 유지가 돼서 천천히 카멜레온은 부화시키는 게 좋대요. 자,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친구들이 들어와 있는데요. 이 친구들은 그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하거든요. 야야야, 잠깐만 와보면 안 되니? 야야, 아시죠 여러분들, 베일드 카멜레온. 자, 지금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점박이가 되죠? 알았어 알았어, 안 건드릴게 안 건드릴게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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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와, 이 친구도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이 친구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역시 카멜레온은 사랑인 것 같아요. 베일드 카멜레온이 나중에 크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? 멋있죠? 자, 우선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알들을 수거를 다시 해가지고 한번 검란을 한번 해봅시다. 검란. 자, 검란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검사한다는 거예요. 알을 검사한다. 검사한다. 불을 비춰서 검사할 겁니다. 자, 알을 한번 보겠습니다. 과연 썩은 애가 있을지, 그리고 어떻게 될지 한번 볼 건데, 와. 야, 알이. 야, 많이 커졌네. 똥 싸다가 진짜 똥이랑 알이랑 같이 나왔어요. 제 생각엔 놀라서 똥 싸다가 알이 떨어진 건데, 이 친구도 검란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요, 전에 영상에서 20개가 나왔었죠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똥을 싸가지고 나온 애들이 알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. 진짜 똥 싸다가 나왔는데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, 여기 오신 우리 구독자 겸 우리 손님으로 오셨던 분께서 제 똥 싸면서 알 났어요 해가지고 최초 발견을 해주셨는데, 그 뒤이어서 또 똥 싸면서 알까지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두 개가 나왔어요. 네, 이거는 아마 댓글로 보신 분은 다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22개가 있고요. 이 알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. 카멜레온은 진짜 고온에서 하면은 4개월, 5개월 만에도 부화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약해진대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래 하기 위해서 한 8개월 정도 끓기 위해서 저온으로 24도, 25도, 더 낮으면 23도 정도로 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. 이렇게 불빛을 비치면요, 보이거든요? 야, 이 친구는 딱 봐도 유정란인 것 같아요. 저, 왜 그러냐면은 안에 이렇게 살짝 핵 느낌으로 이 화살표 가리킨 부분이 이렇게 거뭇거뭇하잖아요. 이런 부분이 이제 몸이 생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봐볼까?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? 야, 빨갛게 다 찼네. 자, 이 친구도 안에 몽글몽글 확실히 있죠. 안에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은요, 되게 불투명한 노란색으로 보여요.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, 이런 게 바로 무정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러 갈게요. 야, 얘도 유정란. 핸드폰에서 잠 보이네요.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이 친구가 똥으로 나왔던 친구인데,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합시다. 과연 똥에서도 유정란이 나올까요? 오, 야, 똑같다. 야, 이렇게 보인다. 보여요 여러분들? 약간 형상이 좀 된 게 보이시죠? 자, 이거는 거의 진짜 한 100%, 99%의 유정란을 확률을
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야, 인큐베이터에 굳이 안 넣어도 이렇게 부화시킬 수 있고요. 오, 얘는 좀 알이 부풀어 올리지는 않았지만 얘도 안에 핵이 있네요. 야호. 자, 보셨죠?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알들을 진짜 와 기분 좋게 산란을 받았는데 이벤트도 할 수 있을 것 같군요. 어쨌거나 이벤트로 한 마리 당첨됐고요. 여러분들이 말하는 인큐베이터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한 알들도 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저온으로 오래 하는 겁니다. 24도에서 26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. 암컷이나 수컷의 온도 해칭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좀 더 고온으로 하실수록 28도에서 30도 해칭을 하면 수컷, 24도에서 27도 사이로 하면 암컷, 그리고 30도 이상으로 하면 랜덤 해칭 온도 확률이 증가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알을 발견했을 당시 이렇게 숨구멍을 한 군데를 표시해서 위쪽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사육장 안에서 이쪽에도 숲도개, 이쪽에도 숲도개 여러 군데 분포하게끔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항상 40%지만 사육장 안에는 보통 60에서 65%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간단한 숨구멍을 뚫어놓고 습도계로 온도 체크, 습도 체크를 하고 기간만 기다리면 우리 귀여운 베이비들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. 아마 이 친구들은 제 생각에 한 22마리 중에서 한 18마리 이상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. 펜서 카멜레온은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이쁜 친구들이거든요. 역시 기대가 됩니다. 여러분들 부화하는 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눌러놓으시면 다음 이벤트 때 응모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